문제 다 풀어보셨어요? 잘못된 거 없었어요? 해설하고 문제하고 같이 보면 잘못되는지 알 수 있어요. 서로 안 맞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자, 143페이지, 143페이지 부동산 거래 정보망입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 자, 정보망이 뭐냐? 부동산 거래 정보망. 이 정보망은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정보망,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지정받은 정보망은 한방 PC 버전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터넷에 한방이라고 치보면 나올 건데, 이것도 PC 버전만 정보망입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은 정보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일반 국민들이 볼 수 있는 거는 이게 정보망이 아니에요. 정보망은 개업 공개사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하면 중개사무소에 출근하면 컴퓨터를 켜면 자동적으로 정보망 그 화면이 뜹니다. 그러면 새로 어제 이제 올렸던 거 새로 매물 올린 건 뉴 이렇게 해가지고 반짝반짝 빛나고, 새로운 올린 매물을 우리 인터넷에 네이버나 다음에 이게 글 올리면 뉴 이런 거 뜨잖아요. 새로 글 올린 거. 마찬가지로 정보망에도 이제 새로 매물 올라온 것만 반짝반짝 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래가 안 되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버리면 아무도 안 본다는 이야기, 사람들이. 그러면 계속 안 팔리면 다시 전화해가지고 한 달 동안 매물 안 나갔으면 좀 더 깎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새로 등록을 하는 게 좋겠죠. 매물을 그대로 내버려 둬버리면 한 달 지나가 버리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 첫 페이지만 보잖아요, 우리 컴퓨터 켜면. 마찬가지로 이게 포털 사이트가 여러 개가 있지만 점유율이 지금 네이버가 거의 70%더라고요. 검색도 그 다음, 저는 다음을 많이 보는데 젊은 분들은 구글이 지금 다음보다 오히려 조금 더 거의 비슷하거나 앞선 것 같더라고, 구글이. 왜냐면 구글은 우리나라 게 아니기 때문에 차단을 못하나 보더라고. 뭐 음란물 이런 거 올라오더라도 차단할 수가 없나 보더라고. 우리나라 서버가 우리나라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구글에는 검색하면 웬만한 거 다 나와요. 이상한 것도. 네이버나 다음 이런 데는 잘 안 나와요.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는. 자, 어쨌든 정보망은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입니다. A 개업 공개사와 B 개업 공개사 상호 간에만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고, 오늘 문제도 있습니다. 의뢰인 18번입니까? 몇 번에 있었어요? 그 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에 하나여 공개해야 된다. 에? 20번? 그게 틀렸다고. 의뢰인한테 받으면 안 돼요. 거래정보사업자는 반드시 그 의뢰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정보망에 직접 매물을 내놓는 게 아니라 개업공개사한테 팔아주세요 하면 개업공개사가 매물을 올리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A 개업공개사에게 매도인이 팔아달라고 하면 A 개업공개사가 정보망에다가 매물을 올린다고요? 그러면 이제 B 개업공개사에게 매수 의뢰를 한 사달라고 하면은 B 개업공개사가 자기 중개사무소에 없는 물건이면 정보망에 들어가서 매물을 검색을 하는데, 맨날 정보망을 보기 때문에 자기 동네에 나와 있는 매물은 거의 다 꿰차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손님 왔는데 잠깐만요, 정보망에서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 신뢰가 깨지잖아요. 그냥 바로 뭐 오피스텔 있냐 하면 예 있습니다. 바로 대답이 나올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물건 파악을 다 하고 있어야 돼. 매일 아침에 오면 눈만 뜨면 보다 보면 파악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전화하고 매일 하는 게 이것밖에 없으니까. 컴퓨터 아예 켜면 부팅하면 바로 이게 이 정보망이 뜨더라고요. 인터넷이 켜지면서 자동적으로. 그 어떻게 시스템을 그렇게 해놨나 봐요. 그러면 이제 매수인이 원하는 물건을 이 정보망에 들어가서 찾았습니다. 찾았으면 어떻게 해요? 손님이 있다고 매도인한테 직접 연락한다, 아니면 매물을 올린 A 개업공개사에게 살 사람이 있다고 매수인이 있다고 연락합니까? 어디다 연락해요? A 개업공개사한테 연락하고 매도인은 연락처 없어요. 인적상은 공개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인적상이 공개되어 있으면 B가 이 매도인한테 전화해가지고 둘이 거래 성사시키고 B 개업공개사가 양쪽에 다 중개보수 받아버리면 A는 매물만 올리고 중개보수를 못 받을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의뢰인의 주소, 성명 등 인적상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면 안 된다 했어요. 좀 전에 시간에. 그러면 A 개업공개사에게 연락을 하면 A개업공개사가 다시 매도인한테 팔 건지 물어보고 판다고 하면 이제 거래계약이 성사되고, 거래계약이 성사되고 나면 매물을 삭제해야 됩니다. 정보망에서. 그래서 A개업공개사가 지체 없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서 매물을 삭제해야 된다.
근데 현업에 있는 개업 공개사들이 삭제 안 하는 분들이 많아. 그래가지고 왜냐면 이제 충량 유인하려고 그런다 하더라고요. 삭제해놔버리면 전화 안 오는데 삭제 안 해놓으면 또 전화 오면 다른 물건이 있다 이렇게 하려고 삭제 안 하는 분이 많은데 원칙적으로 삭제해야 됩니다. 안 하면 업무정지 사유예요. 그 허위 매물이잖아요. 지금 거래되고 없는데 매물은 올라가 있으면. 저도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았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7층이라고 매물을 올려놨더라고요. 정보망에. 그래서 손님한테 7층이라고 브리핑하고 임대를 7층이라고 하고 7층 몇 톤데 보통 정보망 원래 아까 우리 이론적으로는 그 부동산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다 올리라고 정보를 공개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몇 동 몇 층까지만 공개돼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왜냐면 몇 층 몇 호 해놓으면 직접 찾아가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몇 톤지는 안 적어놔요. 현실적으로 몇 층까지만 적어놨어요. 그러나 CCTV가 있기 때문에 그 층에 올라간 걸 다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일반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더 특정을 안 해놔요. 단독주택 특정해놓으면 직접 가서 해놓으면 CCTV도 없잖아요. 아파트는 CCTV는 다 있는데. 그래서 7층이라고 돼 있어서 아파트 7층 가서 그 가서 전화하세요 이러더라고. 그 상대방 실장이. 그래서 예, 7층 다 왔는데 몇 톤데요 모르니까 9층으로 가세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지금 누구 똥개 훈련식이나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아 예 사장님 알겠습니다 하고 또 9층에 가서 그 왜 9층 처음부터 9층이라고 하지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9층이라고 해놓으면 그 9층 가면 901호 아니면 902호 두 개 정도 있거나 많아봐야 한 세 개 정도 있고 그렇죠. 계단식인 경우는 그 복도식 아닌 거는 몇 개 없잖아요. 한 두세 개밖에 없잖아요. 요즘은 그럼 금방 두세 군데 가서 901호 902호 903호 가서 집 내놨습니까 이렇게 내가 중개도 되겠습니까 이러면 그렇게 할까. 거래인들은 누가 계약성사 시키든 무조건 파는 게 목적이니까 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허위 매물 공개하는 사람이 많아요. 현실적으로는 어쨌든 이게 정보망입니다. 이 정보망. 이 정보망을 운영하는 사람을 이것도 한 문제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거래 정보 사업자라고 합니다. 거래 정보 사업자라고 부르고 이 거래 정보 사업자가 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지정받아야 됩니다. 지정. 거래 정보 사업자 지정받아야 된다. 여러분들도 이게 궁금하면 자꾸 이게 법조문을 조회해보고 그래도 법조문 이해 안 되면 국토부에 전화해보고 이렇게 하면 돼요. 오늘 제가 쉬는 시간에 국토부에 전화해보니까 전화를 잘 받더라고요. 바로 그리고 이상하다. 보통은 전화 거의 안 받거든요. 어디 국회 갔다 하고 잘 안 받아요. 하루 종일 해도 전화 잘 안 받아요. 근데 보니까 이름을 항상 물어봐야 돼. 최단비 주무관입니다. 이러더라고요. 남자인데.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발령 나가지고 일 배우고 있다면서 물어보니까 모르게 좀 이따 제가 알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하고 바로 또 연락도 왔더라고. 착하더라고. 처음 할 때는 그렇게 성실하게 해요. 좀 지나 몇 달 지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안 받아요 전화를. 제가 뭘 물어봤느냐 하면은 누가 인터넷에 질문을 저한테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저도 확인 사사를 해야 되니까 그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의한 민간임대주택인지 여부 확인 어디서 하냐. 그 임대주택정보체계에서 확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임대주택정보체계가 인터넷에 쳐보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렌터홈이라고 있어요. 렌터홈. 제가 실무교육 할 때는 말씀드렸는데 렌터홈이 그게 정보체계예요. 인터넷에 렌터홈이라고 치면 나와요. 렌터홈. 렌트가 이게 R-E-N-T 맞나요? 렌터홈. 렌터홈이라고 치보면 이게 그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의한 민간임대주택인지 나오거든요. 이게 주무관도 전혀 모르고 업무 파악이 아직 안 돼서 모릅니다 하고 제가 물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연락 왔더라고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도 자꾸 질문을 많이 해봐야 기억에 오래 남는다고요. 자 어쨌든 이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아야 됩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지정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오직 여기밖에 없습니다. 지정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여기밖에 없다. 자 지정 절차를 보면은 지정받으려면은 먼저 부가통신사업자이어야 합니다. 부가통신사업자를 영어로는 Value Added Network을 운영하는 사람을 부가통신사업자라고요. 부가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과기부 장관에게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한 자입니다. 지금 현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고요.
이것도 부서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게 부서가 바뀐 부서가 이겁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정보통신부 장관,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 때는 방송통신위원회,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는 미래창조과학부였습니다.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바뀌었죠. 어쨌든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한 자 중에서 지정신청을 합니다. 지정신청은 과기부 장관에게 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 장관에게, 국토부 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합니다. 지정신청을 받은 국토부 장관은 30일 이내에 지정요건에 적합하면 지정서를 교부해야 되고, 지정서를 교부받고 나면은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국토부 장관 승인받아야 됩니다. 줄여서 국토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 다 같은 사람입니다. 국장이 국토교통부 장관 줄임말이라고요?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해야 됩니다. 정보망을 설치, 운영해야 된다. 여기서 한 문제 시험에 출제되는데 이 숫자가 중요합니다. 30일, 3월, 1년. 그래서 우리 프린트에 보면은 전부 다 숫자가 있습니다. 숫자가 몇 번에 있습니까? 먼저 30일, 35번에 보면 있습니다. 35번. 35번에 보면은 동그라미 1번 밑줄 치놓으시면 되겠죠. 30일 이내에 지정서를 교부한다. 그 다음에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승인받는다. 3개월. 43번에 동그라미 2번에 있죠. 43번에 동그라미 2번 밑줄 치놓으시고요. 프린터. 밑줄 치놓으면 가슴이 뿌듯해요. 한두 달 지나고 나면 그 벌겋게 색칠은 다 돼 있다. 일단 내가 한번 보기는 다 봤구나. 기억은 안 나지만 또 1월달에 또 보고 3월달에 또 보고 5월달에 또 보고 이러면은 100번 이상 봅니다. 똑같은 내용을. 그러면 그때는 시험 볼 때 기억난다고요. 자, 그 다음에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해야 된다. 44번. 44번에 1년이 어디 있어요? 동그라미 2번에 있네요. 지정 취소. 1년 이내 정보망 미운영. 1년 이내 정보망을 설치, 운영해야 되고 안 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지정 취소는 모두 할 수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1년 밑줄 치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지정 요건이 또 중요한데요. 지정을 무조건 30일 이내에 지정해 주는 게 아니라 지정 요건을 갖춰야 지정을 해 줍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는 7번에 있습니다. 7번. 7번에 있습니다. 7번. 지정 요건. 무조건 지정해 주는 게 아니라 지정 요건을 갖춰야 된다. 지정 요건을 갖추려면 첫 번째,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 되고 두 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 된다.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두 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7번에 보니까 500명 이상 두 개 이상의 시도에서 30명 이상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걸 숫자 단순히 암기하는 건데요. 5 빼기 2는 3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5 빼기 2는 3.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두 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에서 470명,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30명 해도 지정요건 갖췄죠. 또는 경기도에서 250, 서울에서 250 해도 지정요건 갖췄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600명, 경기도에서 20명 하면 지정요건 갖추지 못했죠. 이렇게 지정요건이 엄청나게 까다로워요. 옛날에 2500명에서 1000명에서 제가 건의해가 지금 500명으로 바뀌었어요. 500명으로 바뀌어도 지금 지정받은 업체가 한방 PC버전 하나밖에 없다고 한국공인계사협회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와서 아직 회사 차리지도 않았는데 자 회사 차리려고 그러는데요. 등록증 복사 좀 해주세요. 500개 모아야 되는데 해주겠어요? 그 지금 아직 회사
지정받지도 않았어요. 지정받으러 앞으로 받을 건데요. 여러분 같으면 해주겠냐고 모르는 사람이 와서 지금 해달라고 하면 지금 회사 운영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정받기 위해서 사전에 갖춰야 되는 요건이거든요. 이것도 까다로워요, 너무. 그래서 제가 국토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어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전부 다 개업공개사들이 이게 한방 PC버전을 하는 게 아니라 사설 정보망을 사용하고 있어요. 레츠라든지 트래브이라든지 뭐 텐이라든지 여러 개 사설 정보망이 여러 개가 있어요. 한 20개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에. 그냥 서버 사용료만 내고 개인이 그냥 사용하고 있다고요. 침묵해서. 그렇게 불법이라면 불법인데 지정받아야 된다고 해놓고는 지정받지 않고 운영을 해도 처벌 규정은 없어요. 그래서 누가 지정받겠냐고 이렇게 지정받기는 까다롭게 만들어놓고 그래서 제가 국토부에 지정요건을 완화하든지 아니면 지정 안 받고 운영하면 처벌 규정을 두든지 지금 현실적으로 지정받은 업체를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 이렇게 국토부에 자꾸 건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500명에서 1,000명으로 줄어들었고 지금은 500명을 줄어들었어요. 또 제가 지금 계속 건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숫자가 또 줄어들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이 지정받은 업체를 전혀 이용을 안 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요. 자, 그래서 5 빼기 2는 3이다. 그 다음에 정보처리 기사. 정보처리 기사. 1인 이상 있어야 된다. 시험에 기사 대신에 옛날에는 기능사, 지금은 기능사가 없고 산업기사죠. 산업기사 X, 1인 대신에 2인 이상 X입니다. 정보처리 기사 1인 이상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1인 이상 있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 1인 이상 있어야 된다.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인터넷에 질문하신 분이 있길래 말씀을 드리면 혼자서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도 있고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있으면 그러면 한 명이만 있으면 됩니까? 물었는데 국토부 요건 해석은 각각 1인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1인 이상 있어야 된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일을 다 처리하기는 힘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이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다만 공인중개사 대신에 개업공인중개사 X, 1인 대신에 2인 X 이렇게는 출제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가 있어야 됩니다. 컴퓨터 용량이 얼마인지는 우리 시험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부 규정이니까 시험에 안 나오고요. 어쨌든 이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를 확보해야 된다. 용량이 몇 메가바이트 이상이다.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나온다고요. 이 네 가지가 지정 요건입니다. 그 다음에 지정 신청 서류는 이 지정 요건을 갖췄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우리 7번에 보면 서류까지 같이 되어 있는데요. 이 500명 이상을 확보했음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등록증,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500개 이상 제출해야 됩니다. 지정받으려면. 정보처리기사,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제출해야 됩니다. 자격증 사본을 제출해야 된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51번에 보면은 1번부터 5번까지가 있는데요. 1번부터 3번까지는 자격증 사본 미제출, 4번, 5번은 제출입니다. 그 4번 밑줄 치셔야 되겠죠? 4번은 제출입니다. 51번 동그라미 4번 찾았습니까? 51번에 동그라미 4번은 제출입니다. 1, 2, 3번은 미제출입니다. 1, 2, 3번은 다 밑줄 지났죠, 지금? 4번 제출해야 됩니다. 자격증 사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용량과 성능을 갖췄음을 입증하는 서류도 제출을 해야 됩니다. 시험에 출제 두 번이 됐는데 이 컴퓨터는 메인 서버를 운영하는 거래정보사업자 될 사람 컴퓨터가 용량이 일정 규모 이상해야 되지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개업공개사 컴퓨터가 커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시험에 출제됐다고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개업공개사 일정 규모 이상 용량을 갖춘 컴퓨터 갖춰야 된다 X입니다. 회원 컴퓨터가 커야 되는 게 아니라 메인 서버 거래정보사업자 될 사람 컴퓨터가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게 두 번 시험에 출제됐다. 자, 그래서
우리 교과서 143페이지 거기 밑에 보니까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절차 칠판에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양가로 1번에 지정 요건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서류 144페이지 양가로 2번 서류는 5개 역시 지정 요건과 함께 같이 비교하면 되고 틀린 거는 뭐가 있느냐 하면 이게 지정 요건하고 지정 신청 서류하고 차이 나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차이 나는 게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필증 이게 지정 요건이고 이거는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필증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필증 제출해야 됩니다. 신고 필증. 그래서 지정 요건은 네 가지고요. 지정 신청 서류는 다섯 가지입니다. 지정 요건은 네 가지, 지정 신청 서류는 다섯 가지입니다.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교과서 145페이지 양가로 6번 양가로 6번에 보니까 지정 취소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지정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는 8번에 있습니다. 8번. 8번. 8번에 있습니다. 지정 취소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지정 취소는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왜 할 수 있도록 만들었냐 하면은 지금 지정받기가 엄청나게 까다로워요. 전국적으로 500명 등록증 사본을 받아야 되는데 거의 불가능해요. 이때까지 35년 동안 지정받은 게 하나밖에 없다고요. 세대한공인계사협회도 지정을 못 받았어요. 한국공인계사협회만 지정을 받았다고요. 500명 이거 아직 회사 차리기도 전에 500명 등록증 사본 받는 게 거의 불가능이라고요. 그래서 지정받기 이렇게 까다로운데 지정 취소해버리면 할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그 지정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은 가급적이면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시정명령을 해가지고 시정을 하면 취소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정 취소할 수 있는데 부운정 일해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는 8번에 있습니다. 8번. 부는 뭐냐면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뭐 아직까지 지정 취소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 이를테면 500개 등록증 사본을 모아야 되는데 다 가짜 서류를 제출했다든가 이렇게 하면 취소할 수 있겠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정보망을 설치 운영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정보망을 설치 운영한 경우 그럼 위반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현실적으로는 시정명령 하겠죠. 그럼 시정하면 취소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거짓 정보를 공개하면 허위매물을 계속 올리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업공개사한테 받은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데 개업공개사한테 받은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엉터리 정보를 직접 의뢰인한테 받아가지고 공개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개업공개사들이 중개부서를 받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그 다음에 1이 아라비아 숫자 1년입니다. 1년 이내에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망, 해산 등으로 정보망 설치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건 취소하겠죠. 법인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렇지만 취소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오늘 OX 문제도 있지만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입니다. 정보망에 의뢰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다고요. 개업 공개사 패스워드 아이디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게 정보망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9페이지 개업공개사의 의무 그 다음에 금지 행위입니다.
금쟁이는 소위 부작위 의무라고 합니다. 하면 안 되는 의무잖아요. 그 다음에 의무,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하면 안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게 금쟁입니다. 하면 안 되는 게. 자, 그래서 첫 번째 기본 윤리 준수 의무가 있습니다. 기본 윤리 1번에 기본 윤리. 기본 윤리가 뭐가 있느냐 하면 기본 윤리. 개업 공개사와 소속 공개사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물을 해야 됩니다. 공정 중개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뭐 103조 반사회 질서적 행위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인 사례가 시험에 나올 수 있지만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품위를 손상한 게 어떤 건지 규정 없고 시험에도 안 나옵니다. 뭐 신발 슬리퍼 신고 다니고 이러면 품위 손상했느냐, 청바지 입고 다니면 품위 손상했느냐, 신성실에 위반되는지 어떤 것이 여기에 해당되는지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냥 뭐 이번 달은 그냥 이야기 듣는다 생각하시고요. 이번 달 다음 달은 편하게 들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공무원들은 또 품위 유지 의무가 있어요. 공무원들도. 근데 어떤 게 있었냐면은 그 동에 마을 부녀회 회원들하고 뭐 그 어쨌든 거기 부녀회하고 남자들도 같이 해가지고 대천 해수욕장에 유람선을 타러 갔어요. 동장하고. 근데 동장이 술이 취해가지고 노래 부르는데 전부 다 부녀회 회원들이 밖에서 구경하고 있으니까 마이크 잡고 거기 있는 밖에 있는 연놈들 들어와라, 동장 노래 부르니까 들어와라 이렇게 했어요. 연놈들이라고 이렇게 마이크 잡고 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불쾌감을 느낀, 성적 수치심을 느낀 여성 회원께서 민원 제기한 거예요. 성남시장에게 징계하라고, 품위를 손상했다고. 그래서 3개월 감봉 처분을 받았어요. 공무원들은 월급 감봉해봐야 깎이는 것보다는 이제 그럼 진급이나 이런 거 좀 되기 힘들겠죠. 어쨌든 징계받으면 앞으로 출세하는 데 지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어요. 품위 손상한 게 아니다. 여러분이 판사라고 하면 연놈들이라고 했는데 품위를 손상한 걸로 보여져요? 안 한 걸로 보여져요? 예, 판사는 결론은 품위 손상이 아니라고 했어요. 품위 유지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했어요. 왜냐하면 그날 상황을 볼 때 유람선을 탔다는 점, 술을 한 잔 먹었다는 점, 야유회, 그것도 동사무소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야유회 갔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는 정도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만약에 동주민센터에서 여자분이 들어오자마자 인연 이리 와봐라 이렇게 했다면 그거는 품위 손상했겠죠.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회통념상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 시험에는 어떤 게 품위를 손상했는지 이런 게 나오지 않는다. 그냥 어쨌든 이 세 개는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에게만 해당되는 의무입니다. 이 두 개는. 보조원에게는 규정이 없습니다. 보조원은. 자, 그 다음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 선관주의무. 이것도 시험에 출제되는데 선관주의무. 민법에는 수임인은 위임인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이러한 명문 규정이 민법에는 있습니다. 민법에는 명문 규정이 있다. 법조문에 있다 이 말이에요. 명문 규정 이런 말을 써요. 명문 규정. 민법에는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명문이라는 말이 뭐 한자로 보면 명문 규정. 명문 규정이라는 게 민법에는 법조문에 있다고 선관주의 의무가.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에는 선관주의 의무가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판례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판례 판사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중개도 민법의 위임과 유사하므로 개업공개사는 의뢰인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로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 법조문에는 보면 매도인이 진정한 매도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사항증명서, 신분증, 등기필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그 세 개는 최소한 확인해야 된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시험에 나왔냐면
다음 중 공인중개사법에 명문 규정이 있는 의무가 아닌 것은 하면 선관주요무입니다. 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무입니다. 이건 명문 규정은 없다. 판례로서만 인정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비밀 준수 의무입니다. 비밀 준수 의무, 비밀 준수. 비밀 준수 의무는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의무입니다. 이거는 선관주의 의무는 지금 현재 판례는 개업 공개사에 대해서만 있어요. 현재 판례는. 그래도 이것도 해석상 꼭 개업 공개사가 아닌 소속 공개사도 사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의무를 다 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까지 있는 판례는 개업 공개사에 대해서만 있고요. 비밀 준수는 개공 등이다. 개공 등이란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31번 맨 밑에 까만 별표에도 있는데요. 개공 등이란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 사원을 다 합해서 개공 등이라고 합니다. 개공 등. 그래서 비밀 준수는 쉽게 말하면 보조원도 비밀을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죠. 비밀은 중개업소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이 다 지켜야 돼. 직원이든 사장이든 다 지켜야 돼요. 의뢰인 비밀 지켜야 되겠죠. 사실 여러분들 현업에 가면 의뢰인 비밀도 지켜야 되고요. 상대방 개업공개사 비밀도 지키고 상대방 실장 비밀도 지켜줘야 돼요. 결국 말 자꾸 하다 보면 그게 돌고 돌아서 그 사람 귀에 들어가거든요. 결국은 그러면은 오래 버티기 힘들어요. 이 업계에서. 현업에서 보면 그런 거 많아요. 남호 사무실에 실장하고 여자분 실장하고 남자 사장하고 있으면 저 둘이 무슨 관계다 막 이런 거 소문내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무슨 관계인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고 업무 해야 되죠. 만약에 그런 소문 나더라도 그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런 거 신경 쓰면 업무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남자 두 명만 근무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 남자가 사장이면 구조적으로 여자를 실장으로 둬야 돼. 남자 둘이만 근무할 수 없다고. 그러면 아파트 문도 안 열어줘요. 근데 여자도 두 명이 근무하는 거는 가능하더라고요. 그 여자가 사장이면 저도 여자 사장 밑에 제가 실장으로 근무해봤거든요. 그 여자 사장 밑에는 여자 실장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저도 근데 와이프를 제가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시켜봤거든요. 실장으로. 자기는 남자가 맞대. 여자 사장님 밑에 가서 혹독하게 배우라 했더니만 싫다고 남자 사장님 밑에 가서 배워가지고 일을 제대로 못 배웠어요. 한 1년 근무했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맨날 웃기만 하고 뭐 커피나 타다 주고 이런 것만 했지 뭐 일하는 건 아무것도 모르더라고요. 그래도 뭐 별로 시키지도 않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의 적은 여자라는 말이 있어요. 그 여자 사장님 밑에 있으면 노는 꼴을 못 보니까 혹독하게 자꾸 이것저것 시키면 그게 다 인생에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여자분들은 가급적 여자 사장님 밑에서 일을 배우는 게 좋아요. 괴롭지만 나중에 일은 확실하게 배울 수 있다고요. 일 잘 안 가르쳐줘요. 저도 일 배우려고 하니까 계약서 쓰려고 하니까 빨리 나가서 물건이 하나 물고 와라고 나가라 하고 이러더라고요. 사무실 못 있게 하고. 그래도 같이 근무하다 보면 어떻게 돌아가는지 시스템은 다 알잖아요. 금방 직접 안 봐도. 그래서 1년만 근무하면 성공해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격증 따가지고 한 1년 정도는 취직하고 개업하시라고요. 자, 비밀 준수 의무가 중요한데요. 그 비밀 준수는 149페이지, 거기에 법제 29조, 동그라미 2번이 2항이잖아요. 149페이지 중간에 그 법조문 있죠? 법 29조 2항. 읽어보겠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등, 등자 동그라미 하고요. 등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누스라에서는 아니 된다. 개업공개사 등이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는 벌하지 않는 이른바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비밀준수 의무. 자, 여기까지 했는데 여기서 시험에 한 문제 거의 나와요. 이 비밀준수 의무가. 자, 그래서 시험에 나온다면 어떻게 나오냐면 문제, 자, 금방 읽은 거 보고 답하십시오. 법 29조 2항. 개업 공인중개사는 비밀을 지켜야 되지만, 사장은 비밀을 지켜야 되지만, 보조원이 비밀을 지켜야 된다는 명문 규정은 있다, 없다. 있다. 어디 있어요? 등. 등에 있다고. 등. 등에 보조원도 포함된다고요. 보조원도 비밀을 지켜야 됩니다. 또 문제. 개업 공개사 등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어떠한 경우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험 질문이에요. OX.
X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 말이 X예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누설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 법에 보면은 확인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이 법의 확인 설명 의무가 매도인, 매수인, 개업 공개사가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경기도 군포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3번에서 매도인이 매도인이 신혼부부인데 부부싸움을 했어요. 젊은 부부인데 30대 부부인데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래서 부인이 남편 보고 너 같은 인간하고 사느니 내가 그냥 차라리 죽어버릴게, 자살해버릴게, 뛰어내릴게, 발코니에 나가서 뛰어내리려고 그랬어요. 남편이 잡았어요. 내가 잘못했는데 네가 왜 죽냐, 차라리 내가 죽을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네가 뒤져라고 밀어버렸어요. 베란다에서 여자분이. 그래서 남자 죽었어요. 그러니까 시댁에서는 이게 여자가 죽였다고 고소했어요. 살인죄로. 근데 무죄 선고 받았어요. 판사가 남편이 죽기 싫은데 여자가 힘으로 강제로 밀어서 힘으로 떨어뜨리기는 어려웠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스스로 추락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살인죄는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도 그래 설령 형사는 무죄가 나와도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거기에 살기가 무섭죠. 그래서 팔라고 매물 내놨어요. 내놓으면서 개업공개사한테 이거 말하지 말라, 비밀 지켜달라 했어요. 이거 살인사건 났다고. 그래도 매수인한테 이거는 확인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 누설했다고 해서 비밀 누설죄로 처벌받지는 않는다는 얘기. 왜 매수인한테 있는 그대로 진실대로 또 설명할 의무가 공공개사법에 있잖아요. 근데 설명하겠어 안 하겠어 이렇게 해버리면 매수인 살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그 살인사건 났는데 그래도 살 겁니까 이러면 아무도 안 사겠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말 안 할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걸 말 안 했어요. 그래서 거래가 성사됐어요. 그 매수인 사가지 잘 살고 있는데 쓰레기 버리러 가니까 옆에 집에서 그 세대 그 죽은 그 알고 들어왔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뭘 알고 뭘요 이렇게 하니까 그 살인사건 났는데 모르고 들어왔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알려줬어요 옆집에서. 그러니까 개업공개사 찾아가지고 왜 말 안 했냐 이렇게 따진 거예요. 소송 제기했어요. 손해배상 해달라고. 판사는 손해배상 확인 설명 안 했다고 손해배상 하라고 했을까요? 안 하라고 했을까요? 손해배상 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의뢰인이 진실을 알았더라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함으로 거짓된 은행, 그 밖에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행위가 명백함으로 손해를 배상함이 상당하다. 개업공에서 손해배상 했어요. 그래서 어렵죠. 그렇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이게 말하면 살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그러니까 계약서에 좀 완하게 급박한 사정으로 그 싸게 금매물로 팔기로 함 이런 거라도 적어놓는 게 좋아요. 판사가 뭐라고 했냐면 판결문에 다른 시세와 다른 거래와 비춰볼 때 특별히 가격이 싸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진실을 알았더라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 싸게 했으면은 제가 그때 다 설명드리고 그래서 싸게 금매로 한 거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 특약으로 그냥 급박한 사정으로 싸게 팔기로 함 이렇게 특약을 적어놓으면 급박한 사정이 뭔지는 그 살인사건 났다 이런 말은 적을 수는 없잖아요. 그 나중에 그때 그 다 설명드리고 그래서 싸게 하기로 했잖아요. 이렇게 하면 책임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개업공개사에게. 어려워요 이게 진짜. 그래서 개업공개사는 중간에서 이걸 말하면 계약이 안 되고 말 안 하면 또 책임져야 되고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또 이게 지금 공인중개사법이고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어떤 게 있냐면 또 민형사소송법상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경우는 비밀을 하더라도 알았다면 진실을 말해야 되고 거짓말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아요. 저도 증인 선서 했는데요. 저는 제 사건에 의해서 제 사건에 제가 고소인인데 증인으로 출석했었어요. 형사사건은 고소하고 나면 끝이잖아요. 국가가 검사가 다 대신해 주잖아요. 검사가 원고잖아요. 피고가 있고. 근데 저는 제가 고소인인데도 나가서 선서하고 제 사건에 대해서 증인. 그럼 제가 거짓말하면 이제 위증죄로 처벌받는 거예요. 무섭더라고. 선서, 증인 선서하고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만약 위증이 있을 경우 달게 벌을 받겠습니다. 이거 국회 정원 담정에 가는 법률에 의해서 청문회 증인을 출석한 경우도. 그래서 증인 선서 안 하는 사람도 있죠. 증인 선서했으면 처벌받아요. 위증죄로. 그러면은 진실 비밀이라도 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거는 X라고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말해야 된다. 말해도 된다. 비밀이라도 누설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또 시험에 개업공개사 등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업공개사 등이 그 업무를 떠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X,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영원히 준수해야 된다고. 그만두더라도 저 여자분 지나가는 거 보고 저 내가 옛날에 중개했는데 지금 들어가 보니까 이혼해가지고 혼자 살던데 지금은 다른 놈하고 결혼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비밀은 영원히 지켜야 된다고. 한번 알게 된 비밀은 그 업무를 그만두더라도 영원히 준수해야 된다고요.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다만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친고죄가 아니라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친고죄는 적극적으로 고소고발이 있어야 벌할 수 있는 게 친고죄입니다. 지금 사자 명예훼손죄, 죽은 사람 명예훼손죄 이런 건 친고죄입니다. 고소고발이 있어야 벌할 수 있다고요? 뭐 조비오 신문가 이런 거 사자 명예훼손죄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지금 고발해가지고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사자 명예훼손죄, 죽은 사람 명예훼손죄, 신부를 보고 무슨 뭐 악마라 했는가 뭐라고 말을 표현해가지고 사자 명예훼손죄로 재판받고 있어요. 이런 건 친고죄입니다. 적극적으로 고소해야 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의사불벌죄는 가만히 있으면 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면 처벌 못하는 게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래서 단순 폭행죄 이런 거는 그 다음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명예훼손죄 이런 거 전부 다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저도 제가 형사사건을 태어나서 형사사건 지금 고소 두 번 해봤고요. 민사사건 한 번 소송해봤는데 세 번 해봤는데 다 변호사 없이 제가 그냥 나 홀로 소송을 해봤는데요. 형사사건도 해봤어요. 제가 저도 카페 뭐 지금 SNS가 많거든요. 블로그 뭐 밴더도 있어요. 박용독 제 이름으로 검색하면 밴더 있다고요. 네이버 밴더 지금도 회원이 2,500명이에요. 네이버 밴더 여러분들도 가입하시면 매일 문제 올려드립니다. 제가 어쨌든 이런 거 카카오 스토리 이런 거 여러 개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제 카페 회원이 다음 카페가 15,000명 넘었었어요. 옛날에 지금은 관리를 안 해가지고 한 5,000명인데 15,000명 넘는 카페에다가 주보고 강의나 똑바로 해라. 여자나 밝히지 말고 이렇게 해가지고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충격받아가지고 밝힌 적도 없는데 뭐 어떤 놈이 이런 걸 올렸냐 싶어서 근데 막 계속 올리는 거 한 10개 아이디 바꿔가지고 닉네임 바꿔가지고 그래서 다 캡처해가지고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어요. 이는 아니 학생이 올렸다면 한 번 정도 올리 한 건 정도 올릴 수 있는데 계속 닉네임 바뀌어가지고 올리는 건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고소했더니만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 전화번호도 안 나오고 닉네임만 있는데 고소하면 그 다 다음에 압수수색 해가지고 누군지 다 알더라고요. 그 보니까 결국 학원 원장님이더라고. 왜냐하면 학원에 그때는 지금은 안 그런데 여러 개 학원을 제가 세 개 학원을 같은 원장님이 운영하는 세 개 학원에 강했는데 월급을 1년에 하나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 월급은 언제 주시렵니까? 이 말 물었다고 그렇게 올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합의금까지 받고 월급 다 받고 그 고소는 취하했어요. 그럼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아니 고소를 취한 게 아니라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검사한테 조사받으면서 합의금 받고 그러니까 처벌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하고 나니까 새벽 2시, 3시에 전화 와가지고 숨소리만 들리고 끊기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저 해보니까 공중전화에 그 발신지 추적해보니까 공중전화니까 뭐 고소할 수도 없잖아. 누군지 모르니까.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이제는 돈 안 줘도 그런 거 달라 소리 안 해요. 이제 괜히 그 뭐 밤 새벽 와이프가 돈 안 받아도 좋으니까 이제 앞으로 절대 헛소리 하지 말라 돈 달라 소리 하지 말라 하더라고요. 무섭잖아요. 길거리 조심해서 다녀라 이런 말만 하고 탁 끊어버리니까 이게 무섭잖아요. 자 어쨌든 반의사불벌죄는 가만히 있으면 처벌할 수 있어요. 친고죄는 가만히 있으면 처벌 못해요.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는 게 친고죄고 반의사불벌죄는 고소 안 해도 처벌할 수 있어요. 인지수사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에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면 벌할 수 없는 게 폭행죄. 단순 폭행죄의 특수폭행죄는 아니죠. 옛날에는 강간, 간통죄, 강제추행죄 이런 게 다 간통죄는 옛날에 친고죄였죠. 전부
반의사 불벌죄였어요. 옛날에는 우리나라 강간죄도 반의사 불벌죄였어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면 처벌 못했어요. 강간죄도. 그런데 지금은 전부 다 반의사 불벌죄가 폐지됐습니다. 요즘은 뉴스에 나온 거 보세요. 뭐 그 영업소 직원들도 성폭행 당했다고 다 밝히는 시대예요. 옛날에는 그런 거 거의 뭐 영업소에는 당연한 걸로 인식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인식이. 그러나 이제 그 뭐 옛날에 그 국회의원이 있었어요. 그 동아일보 여기자를 성추행해 가지고 영업소 종업원인 줄 알고 내가 수리처가 착각했다 해가 영업소 종업원이 들고 일어난 거잖아요. 영업소 직원은 그러면 성폭행해도 성추행해도 되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처벌받았잖아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자가 우리나라에서 여자가 남자 강간하는 건 인정돼요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형법에 부녀를 강간한 경우 이렇게 돼 있었어요. 형법 조문에 남자가 여자를 강간한 경우만 처벌받았어요 이때까지는. 근데 지금은 분열하는 말 뺐어요. 그냥 이제 여자가 남자에게 강간죄가 성립할 수도 있어요. 미국에는 그 처벌받은 사례 많아요. 여자들이 남자를 이제 법이 자꾸 그만큼 선진국화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나라도. 자, 그래서 비밀 준수, 지금 비밀 준수가 거의 시험에 한 문제 나오기 때문에 비밀 준수까지 했습니다. 지금 151페이지, 152 153 비밀준수 반의사 불벌죄 153페이지까지 했습니다. 비밀준수 의무 153 이제 밑에 3번 명칭 사용 의무 맨 밑에 명칭 사용 의무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